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K리그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북과 서울의 우승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부 리그로 강등될 팀들의 잔류 경쟁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추락한 명가 수원 삼성이 6경기만에 승리하며 잔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하시죠. K리그 35라운드 수원 삼성과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우승에 늪에 빠진 수원, 전반 24분 조나탄이 승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그리고 후반 28분 권창훈의 프리킥! 동고 패스로 선축골을 놓았던 권창훈. 이번에는 직접 골을 터뜨리고 팀 승리를 이끕니다. 청년가장 권창훈의 활약으로 6경기 만에 승리한 수원, 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최하위 수원FC는 포항원정에서 값진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후반 40분 브루스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승리한 수원FC. 이번 주 운명의 수원 더비에 나섭니다. 갈길 바쁜 서울은 상주를 만났습니다. 아디리아노의 골로 앞서가는 서울. 그러나 연달아 두 골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합니다. 공격을 강화한 서울.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후반 27분. 아디리아노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간신히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손털어를 다음 기회로 미뤄냈습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점점 더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정말인가요? 그럼요. 네, 두터운 화장 때문이죠.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야구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바쁘지만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뭐 재미있습니다. 네. 자, 치열한 혈투였던 플레이오프가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명승부였는데요.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네 경기 모두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1차전은 용덕환의 끝내기 안타로 NC가 LG의 기세를 꺾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요. 2차전은 박성민의 투런포 한 방으로 승부가 기울었죠. 3차전 연장 11회 양석환의 끝내기로 LG가 반격에 나섰는데요. 결국 4차전에서 NC 박마해가 터지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명승부였지만 감동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투수전에서 나오는 팽팽한 긴장감이 주는 야구의 묘미가 있는데 점수가 나지 않은 게 적시타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더 컸거든요. LG의 공격력이 NC의 마운드를 이겨내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봤고 그렇다면 NC의 방망이가 경기 감각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네. 막판에 터졌지만 그래도 전력이 강한 팀이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LG가 잘했어요. 사실 LG가 이번 가을에 일으킨 돌풍 정말 매서웠는데요. 그래서 그 신바람 야구를 잠재운 NC의 저력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NC의 저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플레이오프에서 봤듯이 그 NC의 가장 큰 장점은 나태 2박으로 이어진 중심 타선이죠. 박성민과 테인즈는 홈런을 쳤고요. 이호준도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성범도 4차전 마지막 두 타석에서 안타를 치면서 부활의 조짐을 보여줬죠. 약점도 뚜렷했죠. 마땅한 선발이 해커와 스튜어트밖에 없는데요. 3선발 체제로 한국 시리즈를 갈 경우에는 해커와 스튜어트가 4의식밖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은 4선발 체제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경우 최금강과 구창모 등의 선발 후보인데 마무리로 썼던 이민호가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두산과 NC의 한국 시리즈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현장 인터뷰로도 만나봤지만 두산의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이경지 기자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뭐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는 팀은 정규리그 1위이기 때문에 가장 전력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늘 문제가 경기 감각이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전주훈련을 가서 실전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경기 감각이라는 변수를 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두산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승 투수 4명이죠. 판타스틱 4라고 불리는 이 선발 4명이 투수 싸움에서 NC를 압도하고요. 만약에 네. 1, 2차전을 모두 두산이 가져갈 경우에 좀 쉽게 시리즈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승 1패만 해도 3, 4차전에서 두산이 유리하거든요. 다만 이 불펜이 조금 불안한데 두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다면 불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드디어 한국 시리즈 1차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리퍼트와 스튜어트의 선발 맞대결입니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니포트가 월등하죠. 특히 상대전적에서 니포트는 NC전에서 3승에 방어율 2.70을 기록했고요. 특히 올해 잠실 경기에선 정말 무적이었습니다. 13승 1패, 방어율도 1점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반면에 NC의 스튜어트는 두산전에서 1승 2패, 방어율이 10점이 넘고요. 1승도 5이닝 동안 4실점, 좋지가 않습니다. 푹 쉬고 나온 니포트의 구위는 흔들릴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두산 타자들의 배팅 강박이 아마 1회부터는 좀 좋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 타순 아니면 세 번째 타순쯤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올까가 1차전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연 누가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할지 한국 시리즈 1차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번리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지난 첼시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다. 그러나 올 시즌 안방에서 2승 1무 1패를 거뒀고 번리는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올 시즌 원정에서 13실점을 하며 무너졌다. 반면 토트넘은 안방에서 지지 않았고 수비도 탄탄하다. 따라서 두 경기째 무승부를 거둔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말라가의 경기는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한 팀의 안방 연승을 전망했고요. 바르셀로나와 그라나다의 경기는 리그 최하위를 상대로 홈팀이 낙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와 샬케의 경기는 안방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홈팀의 승리를, 프랑스 리그 마르세유와 보르도의 경기는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원정팀의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주 6경기를 전망해드렸는데요. 3경기가 맞았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한국 시리즈의 막이 오릅니다. 과연 한국 시리즈에서는 뜨거운 방망이 대결이 펼쳐질까요? 두산 이 선수의 손끝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의 신흥 거포로 떠오른 김재환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수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무대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뭐 야구 선수라면은 이런 왠지 이렇게 앞으로 편하게 들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여기도 안 나고? 아, 나는 계속 여기다 노래를 팔 아플 것 같은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자부심 느낄 만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 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입니다. 뭐 선수라면은 당연히 한국 시리즈에서 시합 나가는 게 꿈꾸는 모든 선수가 그런 것 같고요. 나가서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담감이 있다거나 뭐 긴장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던 것 같고 설레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 조금 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지적받고 고쳐라고 했던 점이 뭐예요? 좀 어렵게 말씀드려도 되나? 배트가 나올 때 스타트를 걸 때 움직임이 많아서 스윙이 앞에가 뒤에만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네. 스윙을 좀 간결하게 만든 거네요. 네. 질문은 뭐 본인이 불편하면은 넘겨도 돼요. 힘든 시기도 있었고 안티팬 맞죠?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겨낸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당연히 욕 먹을 거는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니까 감수하고 항상 죄송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도 나름대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항상 준비 계속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때는 거의 보지도 못했어요. 전 나올 때도 못 봤어요. 아, 출산도 못 봤어요. 네. 제가 선뜻 가겠다고 말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쌍둥이 아빠 됐다고.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네. 영상으로는 봤는데 아직 실제로 못 봐서 많이 궁금하네요. 아직 못 보였어요? 네, 못 봐서 너무 궁금한데 빨리 한국 가서 많이 보고 싶다. 네. 제가 12월 달에 한 달 동안 같이 키워봤는데 쌍둥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와, 지금 몇 살이죠? 저요? 아니요, 쌍둥이. 이제 11개월. 아, 네. 다음 달 돌이에요? 네. 한국 체육이 우승하면 그 꼭 좋은 성적이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뭐 올 시즌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 시리즈 더 준비 열심히 해서 꼭 거기에 보답하는 성적 나올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테니스는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스포츠지만 어른들도 배우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모이자 리그에서는 어린아이들도 한 시간이면 쉽게 즐길 수 있는 매직 테니스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Tennis player. I like to be a tennis player. 세계 여자 테니스부들을 평정한 윌리엄스 자매의 10대 때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은 어릴 때 테니스를 배우면서 숨겨진 재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테니스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이 고사리 손에 라켓을 들고 승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켓을 잡은 지 두 달 된 5살 기현이 눈빛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주먹도 불끈 쥐어보지만 마음대로 안 되자 구름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제 아이가 어려서 약간 자기 마음대로 게임이 안 풀리면 속상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테니스 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니까. 스매싱하면 포인트 다 따버리죠. 아, 포인트 다 딸 수 있어요. 사이클이 넘치는 6살 윤혁이 역시 서투르지만 아빠는 물개 박수를 치기 바쁩니다. 아직 이런 시합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경험이 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애들 다음 게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테니스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매직 테니스라 불리는 맞춤형 입문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코트는 4분의 1 크기만 사용합니다. 라켓은 더 작고 공은 훨씬 가볍습니다. 특수 제작된 4가지 공을 쓰는데 나이와 수준에 따라 크기와 압력이 다른 공을 쓰게 됩니다. 말랑말랑한 레드볼은 일반 테니스 공보다 반발력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맞추기도 쉽습니다. 어려운 스윙을 애써 배우기보다 공과 친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한 시간이면 놀이처럼 테니스 묘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테니스에 대한 즐거운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동호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제 테니스 연맹이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매직 테니스는 미국에선 대통령 부인까지 나서 비만 탈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와 친구가 되는 마법 매직 테니스가 국내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생활 체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스포츠 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